새벽에 퇴근하면서 썼었거든요. 네, 메시지볼 앞에 작성하신 분들도 좀 있었고, 그림도 좀 예쁘게 많이 그려져 있더라고요. 그거 보면서 좀 많은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. 제가 여기서 9년, 거의 10년 정도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, 그냥 그동안 일했던 게 계속 이제 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좀 길게 일하면서, 로스트아크 오픈한 지는 4년 정도 됐고,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뭐 좋은 말도 해주시고, 좀 나쁜 말도 해주시고 하는데, 좋은 말을 해주셨을 때, 이렇게 칭찬을 받아도 되나?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우리의 몸은 지금부터라는 메시지를 적었는데요. 로스트아크를 통해서 펼쳐지는 유저분들과 저희 개발진들의 모험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고요. 또 이제 베른 남부 연출 중에 대사를 하나 적어봤는데, 이렇게 멋있게 대사를 딱한 다음에 여왕 폐하를 위하여 하고 이제 뛰어나가는 장면에서 한 명의 게이머로서 되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걸 느꼈고요. 또 유저분들이 또 많이 즐겨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감사드리고 또 보람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. 네, 저는 모코코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간단하게 적었는데요.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 그림이 부끄러워졌는데, 스마일게이트 RPG 사우분들이 또 모코코의 진심인지라 모코코와 코니로 꾸며진 로아온 현장이 기대돼서 전 그렇게 적었습니다. 제가 로아의 신인 모코코로 들어온 지 벌써 6년째인데, 로아 유저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숙명 모코코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적었습니다. 모험가 분들이 뛰어다니시는 아크라시아 자체를 그런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올해는 모코콩 아일랜드라고 모코코가 뛰어다니는 그런 섬을 만들었습니다.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유저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모험가 분들이 너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가장 뭔가 좀 불타오르게 한 것들은 이걸로 좀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. 물론 제가 원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, 네. 그런 기회가 된다면 코코 아일랜드 컨셉으로 좀더 크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장 기억에 남는 업데이트는 엘가시아 업데이트였던 것 같아요. 카얀겔 맵을 작업하던 날도 기억나고,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어요. 업데이트 후에 유저분들이 이렇게 맵을 다 구석구석 살펴보시면서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든 것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울컥한 것 같고, 앞으로도 빈곳 없이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. 여러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. 그 중에서도 공모전 이벤트가 기억에 남는데요. 네온사인으로 만든 그런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, 아무래도 정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서 그만큼 로스트아크 사랑해 주시는 게그 작품으로도 느껴져서 그 작품이 기억에 남았습니다. 로스트아크 개발자 이렇게 하면은 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를 좀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옆에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하루하루 꿈꿀 수 있는 값진 경험 유저분들 덕에 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올한해 아크라시아에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로스트아크를 즐겨주신 모험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도 아크라시아를 모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내년이 되면 로스트아크가 5년 차가 되는 게임이 되는데, 이렇게 한 게임을 오랫동안 사랑해 주시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직접 참석해 주신 분들, 방송으로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하루는 정말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